저 뭐, 판이 <laughs> 바뀌고 나니까 여기 앉아도 뭐 이렇게 떨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뭐 특별하게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내 존재가 간증이지. 뭐. 뭐, 사랑방에서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진영 막 욕하고. <laughs> 전만 넣는 게 저주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뭐,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판이 바뀌었습니다. 아담판에서 그냥 예수의 판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진짜 은행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인하고 도망갔고 배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제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 그때도 뭐술 한잔 하고 전화 드렸거든요. 면정신도를못 <laughs>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한솔아, 거기 딱 봐라. 네가 있지 않느냐. 내려오지 못하는. 그게 니다. 딱 하는데, 거기 정말 내가 있더라고요. 고개, 고개 마치 열쇠처럼. 열쇠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열쇠가 고개 딱 맞아야 딱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니가 거기 있잖아 그 내가 딱 아멘 하니까 세 판으로 이렇게 세 판으로 그냥 이동 완전 그냥 뭐 순간 순간 이동 처럼 이렇게 옮겨 가더라고요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하고 뭐 내가 또 죽을라고 애쓸 필요 없고 보여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판으로 옮겨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더할 말이 없는데 뭐 해야 되니까 그제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냥 아직도 이제 아직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제가 그냥 제 자신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그 말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행복은, 영생은, 영원한 행복은, 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 이 말씀이 정말,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음, 저는 그, 스물살 때, 그, 하여튼, 스물살 살면서, 그, 그때까지 살면서 모든 어둠이 어느 날 한꺼번에 몰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2 6살 제가, 그, 어느 여름밤, 아마 지금쯤이었을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여튼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와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누워있는데. 근데 이제 문득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생각이 쓱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때, 어, 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면 이렇게 괴롭게 하기 지었을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당신이 있는 줄 알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스물 살, 어느 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계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계대 성서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고 3일 만에 진희 형을 만나서 대구계를 따라왔습니다 <laughs> 신기하죠? 제가 그때 진희 형을 안 만났으면 신학 공부를 좀 해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3일 만에 왜또진영을 만나 대구 교회를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구 교회의 첫 모습은 그 호산나 지금 그 휴마나 요양병원이죠 두류, 두류 공원 그 휴마나 요양병원 아닙니까 그, 두리고온 그, 지하에, 지하에 있는 교회에 처음 왔었는데, 그 뭐, 지하에 그, 군데군데 막, 곰팡이가 피어있고, 거미줄 쳐져있고, 뭐, 뭐, 스레바 끌고 온 사람, 뭐, 누워있는 사람, 뭐, 하여튼. 처음에 진희형을 따라왔는데, 교회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무슨 교회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하여튼 그때 들렸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하여튼 계속 들리는 말이, 다 끝났다, 죽었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 끝났는데 무슨 공부는 해가 뭐하노? 뭐 하여튼 뭐 이런, 다 끝났다, 죽었다, 뭐 맨날 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한 개도 모르겠고, 뭐가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끝나고 죽었으면 뭐, 공부를 만나고 하노? 하고 뭐이러가면 진희 형 만나고 이제, 사실은 나는, 저는 이제 그전 학기를 뭐 데모, 데모도 데모 같지 않는 어줍잖게 해서 학점을 다 날렸는데 학교를 제가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계대 수학과 야간을 다녔는데. 근데 이제 진희 형을 만나고 나니까 진희 형이 그래도 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게안 낫겠나 해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 했는데 뭐 너무 혼란이고 혼돈이고 이래서, 뭐, 공부도 안 되고, 또 뭐, 다 끝났다 하고, 이카 하길래, 공부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성적표가 왔는데, 올 F에 D를, 올 F에 D 하나, 이렇게 딱 성적표를. 근데 하여튼 이제, 그때 겨울에 조금 정리가 됐어요, 삶이. 그래 뭐 내가 보니까 대구교를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 믿어야 된다면 대구교회 사람들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나는 아니다. 지금 나는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대모 뭐 내가 내가 뭐 운동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다 접고 뭐. 딱 그냥 한 가지 생각이, 아이고 밥 먹고 살아야지. 공부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편입 공부를 하고,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서, 서울에서 이제 편입 공부 중에 그 서울에서 하여튼 그 다시 또 내가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뭐 어, 하여튼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구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옛날 살아왔던 이야기 전부 다할수 있는 데는 이 대구교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좋아져서 하여튼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매를 데리고 교회, 대구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이제 서울교회를 들어가게 됐어요. 가게 됐어요. 서울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인영 형님을 만난 겁니다. 음, 김인영하고 이제 서울에서 그 역삼동 지하교에 있을 때 김인영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김인영과 이제 교제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김인영하고 이렇게 교제를 딱 하는데 내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지 다 알겠더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쁨이 있고 그때까지 스물여살 살던 그때까지 내 인생이 이 사람으로 딱 빛이 지더라니까요. 와, 그래서, 김희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빛이 내 인생에 확 들어와서, 막, 땅에 발이 닿지 않았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그 여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laughs> 김희영만 있으면 다 되겠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도 필요 없더라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형님 가는데 뭐 하여튼 서울 교회에서 뭐 하여튼 진짜 신나게 살았습니다. 살았고, 뭐, 아, 막 목사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야, 막 들리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니까 너무 하여튼 좋았죠. 근데 이제 김민영이 이제 LG에서 잘리고 그 다시 이제 대구로 오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가면서 뭐 그냥 뭐... 경제학과나 가서 뭐 CPA나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올라갔는데 김윤영이지 대구 대구로 다시 간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언제 대구 가야지 김윤영 간다는데 나도 가야지 하면서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처음 이렇게 그 진로 상담을 하게 됐고 진로 상담하면서 뭐 아버지가 건축사니까 건축과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재 건축가에 편입 하게 돼서 저는 이제 김인영을 따라 대구로 왔습니다. 아 근데 대구로 왔는데 그 서울교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김인영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싹 사라지고 그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다니까아그래야또 절망을 했죠. 그래서 또 도망갔습니다. 아또 도망갔죠 서울로. 그래서 서울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냥 또 제대로 뭐또 뭔가 공부를 했죠. 감정평가사를 이제 준비했는데 1차를 붙고 이제 2차를 준비했는데 2차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가오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이 명이 이렇게 이제 고시원에서 이렇게 서울에 고시원에 있는데 책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사람이 와 진짜 암담하더라니 책도 안 읽혀지지 고졸이지 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진짜 막또 어두워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니까 또 이제 대구교회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목사님을 몰랐다 목사님을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해경 누님한테 이제 그 책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생명의 목장. 이 책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공부 뭐안 하고 계속 이제 그책줄거 가면서 막 읽고 뭐이랬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또그 그 세계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대구로 오게 됐습니다. 음, 대구로 와서 이제 두 번째로 목사님하고 이제 진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세 명의 세 명의 형제가 같이 갔어요. 동보하고 정건이하고 내가고 이제 진로 상담을 하러 갔는데 동보가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사법 시험 고만하고 법무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해 봐라. 그 그래 이제 정건이가 저도 사법 시험 준비를 고만하고 음, 수능을 쳐서 약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래,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는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하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고개를 팍 가로지으며,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laughs> 야,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목사님, 내 언제 알았다고. 그러고 다 비교가 되잖아. 동보, 그래 해봐라. 정건이 해봐라. 하는데, 내한테는 사람이냐, 사람이 돼지 뭐 사람이. 이렇게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근데 뭐, 좀 하도 나고, 막, 조금 어떻게, 뭐, 뭐, 뭐 어떻게 뭐, 하,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이제, 동보가 나를 딱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밖으로 데려고가 야, 목사님 저런 모습 내가 처음 본다. 하면서. 그 이제 데리고 나가 이제 8 0산으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동보가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줬는데 처음으로 맞다 아 사람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니까 그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부풀어왔던 제 존재가 뻥 하고 터지면서 풍선처럼 있잖아요. 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원래. 그 풍선처럼 불어넣었던 제 존재가 뻥 하고 터지면서 그 땅이 탁 드러나는 그런 경험. 음. 그리고 그 항상 그 나무 뒤에서 숨을 제가 내 존재를 숨길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무릎 꿇은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부터 하시던 이열레 목사님은 나의 주님이었고, 주님이었고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전부라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한테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뭐, 농담 삼아, 뭐, 하여튼 뭐, 내가 다른 걸다못 해봤지만, 뭐, 공부도 많이 못 했고 했지만, 뭐, 참, 연애는 많이 봤다. <laughs> 근데 웃기죠? 연애를 많이 봤는데, 아, 결혼을 못할것 같은 기라 <laughs> 어? 그게 연애 마이한 사람이가 일단 좀 단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 오니까 사실 그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장가도 못갈것못갈것 같았는데 목사님 만나서 장가도 가게 됐고, 직장도 못가질줄 알았어요. 제 제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한 성격에 그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제가 공부를 할수 없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른 ADHD 증후군 그러니까,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공무원도, 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할 때도, 제가 3년 반을 했는데, 목사님을 한, 3년 반 하면서 하여튼 35분도 더 찾은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laughs> 아, 왜 가지? 또, 뭐, 못하겠습니다. 뭐, 한달 하고, 못하겠습니다. 또 해봐라, 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참,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하여튼, 뭐, 결혼 생활도, 우리 장모님 안 계십니다. 제가 절대로 우리 장모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한달만에 이제, 결혼하고, 뭐 우리 장모님이 뛰어왔어요. 니네 그래 살랐거든, 이혼해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정이 얼굴이 교회에서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결혼하고 점점 점 썩어가니까 장모님이 <laughs>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을 막 혼내시면서 소정이 죽는 순간 아니면 너는 끼어들지 마라 그리고 저한테는 제한테 그래, 사는 거다. <laughs> 제한테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직장 생활도 못 했거든요. 뭐, 하여튼, 38에 공무원해서 갔는데, 제가 직장 생활에 그 사회관계를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대들지, 뭐. 공무원, 그것도 보수적인 그, 조직 체계계에 제처럼 자유분방한 사람이 맞겠습니까? 전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조직 생활에 막 하려 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결국은 이제 한네 번째 쫓겨나고 사표로, 사표를 여기 딱 꽂고 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은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다른 거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교단에서 실패하고 쫓겨났을 때, 그, 은혜 누나가 이사가는 날, 여름에 물을 못 메워가지고 입술이 파랗게 뜨던 은혜 누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 그냥 쑥다풀리더라고 그래서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야, 그 목사님은 진짜, 내한테는 진짜 하나님이었고, 네, 한테 진짜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 가을 집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셨어요. 2016년. 다 기억하시죠? 저기, 이렇게 편말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 보아라. 아, 근데 저는 그 때, 그, 이때까지 나는 예수님이 뛰어내릴, 뛰어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어내린 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가 저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목사님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저도 될줄 알았죠. 모든 사람을 품고 그목사님에 가기만 하면 살아나고 인자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하여튼 그 목사님의 좋은 모든 게제 인생에도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 말씀을 들으면 교화목처럼 성전의 기둥이 딱될줄 알았다니까요 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딱 피하고 싶더라. 아, 이건 아니다. 그럼 목사님의 근원이 저 사람이란 말인가? 하니까 본능적으로 딱 거부가 되더라니 아,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그러면 따라왔던, 목사님을 따라왔던 저 사람이 아무 영광도 없는 저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하니까 절망이 되더라. 그, 이때부터 저는 또, 세상에서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또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시는 저는 목사님을, 그, 저는 이제껏, 그 제한테, 그, 제가 대표적인 몇, 은혜 베푸신 걸 뭐, 말씀드렸지만, 야,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삼이 딱부연이 됐고, 온몸으로 딱 거절을 하고, 철저하게 배신했고, 철저하게 이렇게 도망자고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작년 12월에, 장룡희 형이, 한소환, 이 병관호 한번 해볼래? 해서,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또 갔죠. 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는늘 목사님한테 가면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 바깥에 벤치에 앉았어.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주는 그 마음을 저는 늘 받아왔거든요. 근데 병간호를 두 번. 제할때 그리고 목사님이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병원을 가셨거든요 뭐가 좀 편지 안해 주시고 그날은 내가 왜이 사람하고 같이 있지?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따라왔던 사람인가? 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저는 잠 한심을 못 잤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진짜 지옥 같더라니까. 와. 그래서 지금 참병 간호하는 형제들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내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절망했습니다 진짜 와 끝났다 이제 아 2단교회 만나가지고 내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어요내 마지막 몰골이 내 마지막 최후가 이런 거구나 역시 2단교회를 만나는 건 아니었다 그때 이제 사랑방이 진희한테 욕을 한 거죠 사실 진혜 형한테 욕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욕한 거예요. 마지막 이것을 이것을 주시려고 입자가 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면 따라오라 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예수가 나의 주가 될수 있단 말인가?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깜깜했고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둠, 흑암, 혼돈은, 그건 혼돈이 아니야. 어둠도 아니야. 흑암도 아니고, 혼돈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이 너다. 그 부인하고 있는 나는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전환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전 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을 바꾸라는 말씀이 들렸는지, 아담판에서 예수의 판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옮겨졌는지, 이건, 와, 감동 아닙니까? 이야,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 은혜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봐라. 거기에 너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저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딱 발견되니까, 완전히 다른 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허상이고, 나는 껍데기고, 모양이고, 형상이 불가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급대기내 생각하는 건 모두 상. 가짜. 만들어낸, 꾸며낸 것. 코스모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부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하는 게 진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거예요. 아담에서는 아담의 판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산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요. 제가 해봤으니까. 근데 그 판으로 딱 전환만 되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아. 아담판에 있었구나. 아담판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구나. 판이 그냥 했던 판들이 뭐, 그냥 예수의 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껏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자신을 주더라도, 존재를 주더라도, 저한테 오면 모든 게 소유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선악과를 먹은 제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까?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다 주체가 내잖아요. 와. 근데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00% 은혜의 판, 100% 예수의 판, 100% 하나님과 예수가 이뤄놓은 판. 이 판으로 옮겨지면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저 것이 종이 충 말리듯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순조형 맞지? 할렐루야! 병훈이 형 맞지? 병훈이 형 맞지? 그러니까, 와, 이거 뭐, 이런 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 거부하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것도 너무 다 감사하더라니까? 제대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봐, 보면 거부하고 도망가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탁 뒤집힌다니까? 은혜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만무, 만유가 포함되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게 없답니다. 이 세판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스물여섯 살 때, 인생이 너무 괴로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내가 피조, 피조물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피조물입니다. 목사님에게 배웠고, 목사님을 통해 봤습니다. 아, 피조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 을 위해 사는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와,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을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힘이 좋다고 한 사람, 모든 만유를 포함하는 사람, 인생 정말 잘 지으셨습니다. 인생인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놀랍고 유대에게는 그리 끼고 헬라에게는 인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이한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한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물로 덮여 있는 인생에 땅이, 땅이 드러났다는 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와,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을 안식해 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제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고요. 그, 이한 사람 예수로 구슬이 한 줄로 깨어지듯이 제 인생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예수의 판으로 옮겨졌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두가 버린 사람, 모두가 배신하고 버린 사람, 인간의 생각에 아무 곳에도 소용이 없는 사람, 소유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 저주하며 가로대 모르겠다고 버린 이 사람이 장세전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모든 사람을 이 사람 안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정말 말로 답변하지 못할 감동 아닙니까? 이 감동, 이 감동의 역사에 이 감동적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의 사도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사도로 부른받았다는 것은 감동, 감동. 말로 다하지 못할 벅찬 감동입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박 속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 없는 세계로 왔다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말에 더 이상 속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속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더 이상 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참 사람이 맞습니다. 인생이 맞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 유린되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참 사람입니다. 소유의 세계에서 이러고 저러고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소유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 소유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깊은 근원으로 인도하신 이 근원의 자리를 발견하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진실하신 우리 목사님 정말 참 목자이고 참 중매의정이 많습니다 재판 안에서 모두가 만나, 만나집니다 나의 아브라함 진희 형도 돌아가신 김인희 형님도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할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나도 예수판 안에 있고 죽어도 예수판에 있습니다. 또, 나를 양육한 우리 거미 누님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모두가 세판 안에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나같이 도망 다니고, 도망만 다니고, 영광만 좋아하고, 내 좋은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존재의 세계에서, 목사님과 한 사람으로, 예수와 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이제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않아도 되는 세계에 왔습니다 절대 고독이 없는 세계, 세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인 신기한 세계 완전한 구속인 예수, 완전한 해방인 예수 세판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